집안에 가족들하고 같이 일하니까 또 좋은 점이 있고 약간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. 좋은 점 뭡니까? 좋은 점은 그냥 좀 편하다는 게 좋고. 예, 불편한 점은? 불편한 점은 이제 많이 다툼이 많아서. 아, 좀 다툼이 좀 많나요? 네, 뭐, 예를 들면 어떤? 제가 일할 때 성격이 좀 급해요. 저는 좀 성격이 꼼꼼해서 네. 일을 되게 천천히 꼼꼼하게 하는데 아. 엄마는 이제 그냥 빨리빨리 해라. 네. 이런 식으로 뭐 하니까. 아, 그래서 좀 두 분의 다툼이 좀 많으세요? 어떠세요? 아버님하고는 괜찮습니까? 네, 저희 어머니랑 저랑 둘이. 아니, 근데 진짜 아드님은 어떠셨어요?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좀 속을 썩인 적은 없습니까? 착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이렇게 뵙기에도 참 착해 보여요. 네, 착해요. 아, 혹시 어떤 분입니까, 우리 아드님은? 100% 착하다고 볼 수는 없네요. 그래. 아니,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좀 쑥 가끔 정리하고 네. 있는데 아, 네. 네. 약간 좀 서운하시죠? 네. 그만큼 소관색이고 착하게 컸으면 가끔 한 번씩 땡가는 거 놓고 그러니까. 아니, 근데 그거는 인간이잖아요. 사람이니까 네. 어떻게 100% 다.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부모님 말을 100% 아, 그러니까. 아니, 그 좀 혹시 네. 아버님한테 뭐 바라고 싶은 거 없으세요? 뭐 바라는 건 없고 네. 그냥 한 번씩 막 주말에 엄마 일하자고 하면은 놀러 나가자고 막 그러는데 그냥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. 아버지 아니 그 말은 보존데 아니 주말에 그 혼자 그럼 일하시고 그런 거. 아니요 같이 나가요. 나는 혼자는 절대 안 나가. 같이 일요일 날은 안 나가요. 혼자는 절대 안 나가. 아 오늘은 그래도 좀 일 좀 하자. 그러면 좀 같이 좀 일 좀 하시죠. 아, 오늘 쉬자. 힐링을 좀 해야 내일도 살 거고. 힐링을 좀. 아까 어디로 이렇게 힐링을 하고 어디로 힐링을 그래. 드라이브 가서 뭐 점심 맛있는 거 먹고. 뭐 숙소에 가서 좀. 아 근데 오늘 같은 날은 거. 어디 가면 좋습니까? 오늘 같은 날. 인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. 인천도요? 그 요즘 꽃게철이니까. 아버님이 이미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인천에 가 있으시죠. 아니 근데 어렸을 때 그러면 진짜 아버님하고 많이 어디 놀러 다니셨겠어요? 많이 다녔죠. 아, 저는 너무 그것도 아버지가 부지런하셔야지 가는 거지. 이거 쉽지 않아요. 아니 혹시 가족들하고 어딜 간다면 꼭 좀 가고 싶은데 어디 있습니까? 뭐 해외든 뭐 어디든. 해외는 한 번도 안 가봤고요. 국내 한 바퀴 도는 거. 그게 최고 좋죠. 아버지가 얼마 전에 환갑이셨거든요. 아, 예. 이제 누나랑 저랑 이제 갯돈을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와라 했는데 둘이만 가면 재미없다. 그냥 뭐 손주들 다 껴서 국내로 그냥 같이 여행하고 싶다. 그래서 뭐 또 갔다 왔는데 이제 내후년에 어머니 또 생신이시거든요. 그때 한번 보내드리려고. 아, 근데 이게 참 너무 여기 이 가족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.